충청북도가 내년부터 실시할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설명하는 자리. 농민단체들이 몰려와 거세게 항의합니다. 무슨 뭐 떡국을 주든 불쌍하니까 뭐 돈 좀 주려고 그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제?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이들은 농민수당 도입 주민 발의를 위해 3만 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갑자기 충북형 기본소득 보장제를 들고 나온 것은 농민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실 농민들한테 구라친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저희가 나서니까 이렇게 만들 자료는 그때 바로 만들 수 있는 자료 아닌가요 이거? 충청북도가 제시한 기본소득 보장제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수당과 달리 0.5헥타르 미만 농가 가운데 농업소득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농가에게만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도 34억 9천만 원으로 900억 원이 되는 농민수당에 비해 4% 미만 수준입니다. 저소득 농가에게 그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용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제를 마련해서 농민들이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에 대해 농민단체 등은 주민 발의를 비롯한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농민 수당을 둘러싼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